라라라온 페스티벌 7주차 일요일 공연 회담 시작하겠습니다. 소년의 계절은 Thank you.
We'll be right back.
옛날에 약간 뭐래도 지금 초심 찾게 해주는 고민적 느낌이라야. 아마 여기 남도 안 계실 거예요. 저희 옛날에, 진짜 옛날에 거제도에서 한번 공연했던 적이 있거든요. 계셨어요. 선우 앞에요. 그런데 약간 여기 거기 느낌 혹시 나가지고 옛날 생각 많이 나요. 제가 사실은 이 라라라운 페스티벌 자체를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비대면으로도 많이 했었고 라라라운 가지고 이렇게 대면으로 공연하는 건 저희도 처음이라서 되게 뭔가 색다르네요. 그 소식 들으셨죠? 저희 조만간 또 앨범 나오는 거 오늘 인터뷰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여태까지 이제 음악 나오고 하면서 라이브도 찍고 그거 이제 내고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절대도 안 하게 연기를 좀 했거든요. 감독님이 그렇게 짜오셨어가지고 아마 좀 쏠쏠할 겁니다. 보는 재미가. 10월 10일 저희 앨범 월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그리고 아마 아실 분들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결절입니다. 목이 제대로 안 나요. 근데 찡찡대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발담 보컬 김정한의 지금 피지컬이 지금 처참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좋게 좋게 생각하고 저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처음에 진짜 너무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쩌겠습니까?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. 오늘 셀리스트가 너무 짧아요. 그래서 멘트도 길게 못 치겠고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. 진짜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오늘 공연 이름 클럽 공연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고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랜만에 하는 곡들 많이 가져왔는데 나바크는 진짜 마지막이 나다였거든요. 내 스탠다다였는데 참 저도 옛날에 부르던 거 생각하다가 영상 찾아보니까 되게 조금 울컥하더라고요. 이어서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
가슴에서 상처 속에 숨 쉬어도 웃으며 그를 거야. 고맙습니다.